안녕하세요. 스마트 라이프 TV 똑순입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운동을 좀 해야 하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 스마트 라이프 TV에서 같이 운동회를 만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5분 운동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모두 저희와 함께 하셔서 좀 더 건강하고 튼튼한 삶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운동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허리 운동을 먼저 시작할 건데요. 다리를 골반에서 어깨 너비로 일자로 평평하게 서주시고요. 골반을 잘 움직여야 돼요. 손은 허리에 얹어주시고요. 왼쪽으로 가신 다음에 뒤로. 그리고 호흡도 중요한데요. 마시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오른쪽, 내쉬고, 앞으로. 골반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슉 내밀어 주셔야 돼요. 여기서 힘이 들어야 가야 할 부분은 엉덩이 쪽, 그리고 코어 부분인데요. 엉덩이 밑살. 사실 이 엉밑살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처지기가 쉬운데 이 부분까지 힘을 딱 단단하게 주셔야 됩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뒤로 가실 때는 허리가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꺾일 수 있는데 앞으로 오면서 이 허리를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호흡이랑 같이 시작해 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돌아올게요. 마시고, 내쉬고를 3번 돌려주시고, 3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왼쪽 먼저 시작해 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면서 돌아오시고, 내쉬면서 또 가요.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오신 다음에 코어 부분을 제대로 잡으셔서요. 똑바로 서주시면 더 건강에 좋거든요. 척추, 관절 아끼셔야 하니까요. 근육을 조금 더 많이 쓰셔서 근육을 더 탄탄하게 만드시면 돼요. 자, 이제 오른쪽 시작해 볼게요. 오른쪽도 똑같이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또 한 번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한 다음에 또 코어 잡아서 이렇게 정면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두 번째 설명드릴 동작은요. 고양이 자세예요. 일단 바닥에서요. 아기 걸어가는 자세를 취해줄 거예요. 팔꿈치가 서로 마주 보시게 네모로 사각형이 될 수 있게 손목에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어깨 너비로 팔을 벌려주시고요. 다리는 내 골반 너비로 벌려주시고요. 발등이 매트에 밀착이 되어야 무릎이 조금 더 덜 아프실 수 있거든요. 발등을 최대한 눌러주세요. 마시고 내쉬고부터 시작할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먼저 말아서 내 눈이 무릎을 본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골반을 같이 힘을 주고 이렇게 말아야지 좋아요. 내 등, 우리 여성분들은 소골 라인이 위로 천장을 향하게, 우리 남성분들은 어깨뼈, 날개뼈가 천장을 향한다는 생각으로. 마시고 내쉬고부터 시작해 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여기서 호흡을 3번 이상 시작할게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면서 천장 바라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어깨, 이 목 근육 절대 힘 주지 마시고요. 여기서도 3회 이상 호흡 갈게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면서 제자리로 올게요. 제자리로 왔다가 한번 이렇게 구부려 주셔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아기 자세 한번 연결해 줄게요. 다리를 모아서 내쉬고, 마시면서 아까랑 똑같이 하나하나 허리뼈부터 올라올게요.
네, 이렇게 같이 운동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저희 스마트 라이프 TV 같이 운동해야 함께 하시면요. 조금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도 더욱 알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시는 거 아시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